안녕하세요. 언제나 밝은 빛을 전하는 히프라이트 박팀장 백사원입니다. 오늘은 히퍼시저에서 출시한 UVC 칫솔 살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혹은 여행 다닐 때 혹은 어디 나갈 때 칫솔하고 치약 챙겨 갖고 다니게 되는데 가방에 그냥 넣기 찜찜해서 지퍼팩에 넣거나 파우치에 그냥 넣거나 하는데 좀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필꽂이에 혹시 넣어서 방치해서 사용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변기보다 칫솔이 훨씬 더럽다는 사실은 여러 대충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변기보다 200배나 많은 세균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칫솔은 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히퍼시저에서 UVC 칫솔 살균기가 출시되었습니다. 마밤!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장 패키지가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박스 제품의 외형 사진과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포장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를 오픈하면은 조약돌 모양의 제품이 있고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부착할 수 있는 코니 형태의 원형 철판이 있습니다. 이 조약돌 형태의 제품에 칫솔을 살균하는 UVC 램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UV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충전 상태와 작동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등입니다. 살균을 하려면은 제품을 열고 네. 칫솔을 꽂고 네. 닫으면은 동작이 시작하고요. 제품을 동작하는 버튼은 따로 없고요. 칫솔을 넣은 후에 뚜껑만 닫으면 UVC 파장이 나와서 살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제품을 열고 닫는 부분은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 시간과 충전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완전히 충전이 되고요. 한번 완충으로 2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히퍼시저 칫솔 살균기는 KC 안전 인증을 획득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안전합니다. 전자제품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함께 들어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 케이스는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 있게 나왔는데요. 살균기 제품 뒷면에는 자석이 있고 케이스 안쪽에는 원형 철판이 있습니다. 살균기를 케이스에 이렇게 부착하시고 빈 공간에는 여행용 치약을 함께 보관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편하겠습니다. 짜잔! 칫솔 보관에 살균 효과까지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백사원님, 어떤 원리로 이 살균이 되는 건가요? UV 파장은 세균의 DNA를 파괴하고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UV는 파장에 따라서 A, B, C로 구분이 되는데요. UVC는 100에서 280나노미터의 파장을 나타냅니다. UVA나 B는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야 살균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UVC는 3분이면 99.9%의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히퍼시저 살균기는요.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의 살균 테스트를 의뢰했고 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3가지 세균을 99.9% 살균한다고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히퍼 칫솔 살균기는 제품 자체에 건조 기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칫솔을 살균하기 전에 물기를 충분히 털어내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UVC LED는요.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되면 피부 손상이라든지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 중인 UVC를 직접 보는 행위는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한번 살펴볼까 봐요. 저희가 흰색 제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핑크 케이스에 핑크 제품도 있고요. 하늘색 케이스에 하늘색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제품, 하늘 제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 되게 예쁘죠? 클래식한 디자인과 파스텔 톤의 컬러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히퍼 새로운 브랜드 시저 칫솔 살균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